대현 씨. 네.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필라 트레이닝을 입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뭔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분이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사실 뭐 뒤에만 봐도 네. 오늘 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최근에 방영된 테니스 특집 보셨어요? 아난 내가 도닥으로 치는지 몰랐어요. 막 찰 때마다 쪽으로 막 하고 아 테니스면 참 네, 슬픕니다. 네. 혹시 어떻게 타구 좀 칠 줄 알아요? 타구요? 뭐 제가 또 한 타구 하죠. 아 김타구요? 제이타구요 제이타구. 뭐 오늘 예상하는 여러분의 팀의 탁구왕은? 일단은 사실 약간 제가 태영이 형이랑 지민이 형이 좀 합니다. 그렇죠. 네. 태영이가 태영이가 잘해요. 태영이가 좀 잘해요. 태영이가 그 인더숲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태영이가 좀 잘해요. 자 오늘 달려나간 칸은 강사람대 탁구 교실. 탁구 교실. 좋습니다. 제대로. 근데 뭐든 우리는 제대로 하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을. 선생님이요? 우리 혹시 선생님에 대한 짤막한 퀴즈를 네. 오늘 여러분을 가르쳐주실 유승민 선생님은 몇 년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습니까? 일단 이거 2004년. 2004년도 확실하잖아요. 네. 올림픽은 2004년 아닙니까? 4년. 2004, 2006. 맞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와, 2002년. 아, 또 부산. 부산 이거. 근데 만약 제가 부산에 뭐라고요? 회전 회오리 슛. 회전 회오리 슛. 회전 슛이요. 아 뭔가 슛이 조금 이게 어감이 안 맞는데 그냥 회전 회오리까지만 하는 게. 회전 회오리. 네. 자 그러면 오늘 요 우리 금메달 리스트 우리 선생님 유승민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자, 네. 자 여러분 모셔봅시다. 탁구계 BTS라고 합니다. 정국이 정국이 한번 소개해줘요. 무릎 탁구계 BTS. 외쳐주세요 빨리. 재현 씨 해주세요. 자 탁구계 BTS 유승민 선생님을 모셔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 또. 예. 잘 못하거든요. 저희가 진짜 정말 드럽게 못해요. 네. 네. 저희가 굿자 들어간 건 다 못해요. 네. 근데 아까 잠깐 봤는데 잘 치시던데요? 아 진짜요? 야, 누가 쳤냐? 누가 쳤냐? 태영이. 그 안에서 또 잘 치는 친구들도 있고. 과연 우리가 탁구는 잘할 수 있을지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를 잘 하실 수 있게 선물을 먼저 진짜요? 선아 탁구 채를 바로 네 그래서 제가 우와 이제 평소에 치시는 채와 조금 다르게 선수용으로 제가 와 선수야 아니 이거 돼지고기 진주목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시게 탁구가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쉐이크 핸드라고 해서 이 양면 치를 많이 쓰거든요. 쉐이크 핸드 이걸로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왔고 오늘 아쉽게 함께 못한 슈가님 것까지도 준비했으니까. 아, 자, 여러분 일단 장비는 선수급이거든요. 네, 네. 장비는 자, 이제 이걸로 얼마나 원래 장비가 중요한 거라서. 아, 네. 아, 뭐 하든 여러분들 모두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장비만 제일 좋은 걸로 해요. 그런데 고수든 하수든 장비는 꼭. 선생님 이거 그립감이 좀 다른데요 이거? 선수형이죠. 보통 야 니네 왜 공들이냐?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형을 몰라서 이거는 이제 쉐이크 핸드로 이렇게 해서 요즘에 보통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앞 뒷면을 이렇게 같이 치고 이거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돌려치는 단점이 있어서 네. 자 진이 형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는 법도 있나요? 잡는 거는 마음대로 잡아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주먹 아니에요? 바로 바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자기가 아니에요? 네.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혹시 선생님 주걱으로도 가능하세요? 주걱 완전 가능하죠. 주걱은 할거해야지 뭐 초면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떤 주걱인지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조금 평평한 면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정말로도 할 수 있다는 게 말씀드렸듯이 전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게 펜홀더라고 해서 펜을 잡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펜홀더인데 이건 여기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 뒷면 네. 사용하면 안 돼요? 여기 뒷면을 왜 고무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뒷면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럼 이동 범위가 좀 더 넓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탁구계 공식 청소부 다 바닥을 쓸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동 범위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편적으로 쓰는 거죠 쉐이크 핸드 이제 앞도 하듯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쉐이크 핸드인데 이거는 이 앞면과 뒷면을 다 같이 쓸 수 있어서 좀 더 뭐랄까 경제적으로 칠 수 있는 네. 좀 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레인지가? 레인지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네. 탁구공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이제 백핸드에서 공격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펜홀드는
이게 없으니까 백핸드가. 이제 백핸드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렇죠.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불편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쉐이크 핸드 라켓을 드렸지만 본인들 편안한 그립을 네.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네, 패널도와 쉐이크의 어떤 그 랠리를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테니스도 얼마 전에 배우셨지만 기본은 포핸드니까. 아, 포핸드부터. 첫달보단 즐겼지. 오. 오. 와, 와, 너무 빠른데? 네, 이거 되게 천천히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천천히 하는 거. 보통 탁구 선수님들이 멈출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자, 네. 이거 고개가 너무 아픈데? 야, 어지럽다. 야, 이거 종고기. 아니,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이제 포핸드 네. 랠리라고. 첫신상이 어지럽다. 이거 탁구 경기 보면 사람들 얼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와, 대박이다. 와, 와, 와. 와. 오, 오, 네트. 와, 이것도 상관없죠, 사진. 아, 저 울렁거리는데요. 이게 이제 포핸드고, 백핸드를 네. 좀 보여드릴게요. 백핸드, 백핸드. 그러니까 이제 쉐이크 핸드는 바로 저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저 같은 패널들은 이제 이걸 꺾어야 돼가지고.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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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르다. 와. 약간, 너무 빠르다. 약간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오. 근데 이 탁구대는 작은데 저희가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뒤에서도 이렇게 칠 수 있고요. 되게 리듬이 있다. 그러니까. 오, 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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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 수 있고. 재밌다. 어, 내가 로망에 그리던 그 스매싱이 지금 이 스매싱이었어. 아, 이거 아니다. 아, 저희한테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안 되거든요. 와! 아, 탁구도 이게 나오는구나. 네. 자, 저희가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회전 주는 거. 아, 이거 이거 회전. 아, 방금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죠. 와, 아, 이거 태영이가 막 그 하던 거구나. 그렇지, 너가 하는 거. 네. 와, 안 돼, 이건 완전 다른 거. 오, 야, 진짜 드라이브다 이거. 아, 이거 내가 회전이 이제 많이 먹는 거. 서비스도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을 한 16cm 이상을 띄어야 돼요. 아, 원래요? 네. 그럼 판독이 들어갑니까? 좀 덜 띄우면? 판독까지 심판 대량 것을 딱 봐요. 근데 이거 네. 써버리고 나서 몸 숨기는 게 어떻게 들어가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신데. 아, 진짜? 네. 좀 잘한다. 야, 연, 네. 연색했다고 약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룰이 좀 바뀌었어요. 아, 우리한테 이렇게 멋있는 거 보여주면 안 돼? 서브권에 이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그쵸, 아무래도. 이걸로 해서 왼팔로 맞는 면을 가리면 아, 안 보이거든요. 아, 이게 어떤 회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룰이 바뀌어서 이제 왼팔을 네네.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서 맞는면 상대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 이 룰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가리려고 그래서 여기서 몸으로 와! 몸으로.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거의 이렇게 치는데요? 너무 정확히 재현을 했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려서 이게 서브도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중심 이동을 보면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아. 오른발로 갔다가 왼발로 갔다가 와, 네. 와. 와. 이게 바다치기 이게 바다치기 아 이런 거 네.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한 번만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멋있는 거 알려주면 안 돼요. 네. 또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있잖아요 막 갑자기 어, 야, 이런 건 안 돼요. 제일 얍삽한 사람. 아, 이게 그러면,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 오케이. 물론 매너가 있다면 매너가 좀 아닌 거지. 우리가 네. 또 글로벌을 선도하고 있는 그룹답게 또 글로벌 우리가 또 탁구에서도 네, 모험을 보여야 되니까 네. 탁구도 뭐 네트를 이렇게 있지만 굉장히 매너를 네. 지켜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는 스포츠예요. 여기 진영은 그런 것부터 배울 거거든요. 네. 이제 제일 좋아하고 이제 막 이러면서. 아, 저는 상대방이 물 마실 때 공격하는 거 좋아합니다. 물 마실 때 목적 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 그렇죠. 옷 색깔 나네. 지금 저희 옷이 그쵸. 제가 볼 때는 옷이 이미 와, 이미 김 씨와 이제 다른 네. 성 씨로 나눠져 있거든요. 뭐 진짜 저희가 이렇게 입으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주는 대로 입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교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또 준비해 주신 게 있대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페트병이요. 페트병? 어? 이거 쓰나? 아 저 맞추는 거 여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종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먼저 한번 시범을 한번 얼마나 와보세요. 제가. 종아, 이런 거 하잖아, 종아. 탁구에 제 네. 조상도 혹시 못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으로 한번 저거 맞춰보세요. 이걸 집어넣는다고?
어떻게 아니, 맞추는 거야 그냥 맞추는 거야. 형과 비교를 아, 해주는 거야. 아 맞추는 거 맞추는 거. 아 비교 대상. 아 비교 대상이야. 아, 맞춘 거 할 수도 이거, 있을 것 같아. 서브로 서브로. 그러니까 선생님 어. 보시다가 먹잇감으로 너를 정한 거야. 아유. 정한 거야. 아유. 야 너무 아쉽다. 좀만 더 해봐. 좀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와. 야 이거. 가까워지고 있어. 아까 되게 이거 확 디테일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 역시 내 동생! 내 동생 너무 잘해! 야, 이거 떨어지는 거 봐! 못하겠어. 야, 열심히 해! 해가지고 아 역시 내 동생! 내 동생 너무 잘해! 야. 선수들이 네. 보통 이렇게 그 서브 훈련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 이렇게. 이런 훈련 하는데 이건 좀 커요 사실. 아. 보통 아, 이게 크다고요? 이제 공 조그만 거를 이제 놔두고 여기다 맞추는 연습하거나. 아, 아니요. 갑자기.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못됐다 저희가... 못됐어. 와! 네. 오, 진짜 성수. 네. 아니, 요 위를 맞추시는데 아예? 이 밑에도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저 네, 사실 보통... 살짝 의심했습니다. 아, 저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아. 저희가 기본적인 랠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고 아.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네. 하는 방법, 뭐 이런 연습도 이따가 좀 할 거고요. 서비스, 아마 서비스, 오늘 서브, 네. 서브. 네. 아, 네.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아, 자, 그러면 오케이. 선창현 씨 선창을 달려라 해주시면 달려라. 두 분께서 네, 달려라 해주시면 저희가 방탄하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달려라! 가자! 가자! 오케이. 일단 포핸드하고 백핸드 랠리가 중요하니까 네. 포핸드는 제가, 백핸드는 우리 박종봉 관장님이 네. 하실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진 씨는 어떻게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해요? 어, 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그러면 저도 아림씨도 이 패널더가 이렇게,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립을 패널더 그립을 잡겠다. 네. 그럼 네. 이렇게 하면 돼. 저기는 다 쉐이크잖아요. 아, 그래요? 패널더는 쉐이크 한번 하면 되겠네. 어, 완전 그렇네. 맞죠? 아, 저기도 저거야. 저거 다 저기 잡고 있잖아요. 다 이거야. 어. 우리의 실력을 숨기자고. 야, 어떻게 할까? 자,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그립 잡으면 백핸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 진짜. 더 어려워요, 여기가. 이 세이크 잡고 하시는 게 그래도 쉽게 배워요.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마켓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야, 약간 옆으로요, 이렇게. 그리고 손 안에 다 감싸서 잡아준다는 느낌인데. 네. 악수. 꽉 치지 말고 네. 살짝 요거만 여기 먼저 딱 잡혀볼게요.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옳지, 옳지. 네. 네. 저는 저게 힘 조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거야. 하면은 이렇게 잡는다고? 저는 뭔가 약간 어색해서 싫은 거. 어색해서? 오케이. 네. 아, 난 너무 힘 조절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제가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거 그립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보통 그립 잡으면 다 이렇게 잡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고 나서 백핸드를 한번 돌려보세요. 어렵죠? 네, 안 돼요. 자, 이거 모아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운데로 손을 모아요, 네. 가운데로. 뒤에 모았죠? 근데 앞에는 이런 느낌으로. 어렵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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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자, 준비자 똑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딱 써보세요. 네. 자, 여기서. 그렇죠. 자, 왼쪽으로 가는데 이게 팔꿈치 들려서 안 돼요. 그냥 팔꿈치는 이대로. 네, 딱, 저 따라해보세요. 앞에 딱 보고. 그대로. 그대로. 네, 이게 포핸드예요. 네. 네, 그러니까 허리 회전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툭툭. 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10개씩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지시부터 한번 10개. 자, 준비하고 시작. 하나. 자, 대신에 하체는 너무 움직이면 안 돼. 치는 동안에 딱 중심이 너무 오른쪽에서 이쪽으로. 이러고 있어, 진짜. 자, 뭔가 이상한데? 다시. 됐으면, 됐으면.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일체가 돼. 이게 막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자세 좀 숙이고. 그렇죠. 다리 좀 낮추고. 오, 좋다. 좋다.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오. 오. 지. 야. 오케이. 야, 뭐야? 네. 야, 뭐야? 이게 배움인가? 야, 이게 지. 배움인가? 아, 씨. 야, 너무 세면 가볍게 네. 천천히. 그러니까 팔로 이걸 친다고 생각 안 해보고 몸통으로 친다고 생각해 보자. 몸통으로. 그렇죠. 몸통으로. 팔로 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아, 지금 자세는 좋으신데 너무 세요. 너무 세요. 세지 말고 아. 툭툭 가볍게. 가보세요. 제가 잡아볼게요. 자, 힘 빼고 이걸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힘 빼고 툭
그 힘 빼보세요. 자, 그 이런 느낌. 힘 빼보세요. 자, 그 이런 느낌. 그 이렇게 이런 느낌. 자, 그렇죠. 힘 빼고 그 자, 힘 빼고. 지금 오버가 되죠? 지금 허리가 이동 안 위로 하는데 가서 지금 그래. 야 허리를 써야지 태영아 그렇죠 허리.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지금 너무 로봇 같아 가볍 이게 너무 흔드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여기서 허리. 이대로 하나 둘 이렇게 네. 아 오케이 아, 그렇죠 어 그렇죠 자대 좀만 낮추고 그렇지 어 좋아 오 좋아요 그렇죠 예. 네. 오, 오, 오 좋아요 오오 오. 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남자 하자. 뭐해, 좋아. 형, 형. 힘 풀고. 오케이. 눈에 힘도 풀어. 너나 잘해. 야, 남자 뭐해, 좋아. 네. 자. 지금 좋은데 네. 가다 말아요. 왜냐면 나갈까 봐. 공이 네. 오버될까 봐. 이거 조금만 앞으로. 조금만 앞으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지금 라켓 면 자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90도로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툭 네, 툭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앞으로 네. 그렇죠 어 좋다 어 남준아 보여줘 그렇죠. 보여줘 그렇죠 그렇죠 좋아 좋아 나이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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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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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오케이! 네. 아, 남자 잘했어! 그런 거 같은데? 자, 저 보고 딱 서보세요. 내 배꼽 앞에 라켓 딱 세운다, 이렇게. 그렇죠? 대각선으로요? 똑바로. 라켓 각을 잡고 이렇게 똑바로 세워요, 똑바로. 아, 이렇게. 그렇죠. 팔꿈치 벌지 말고 모아서 모아두고 끝을 살짝 내려주는 기분으로. 손은. 그렇지. 자, 각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 숙여주면 안 돼. 그렇지. 아, 이렇게요? 똑바로.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일단은 살며시 밀어주는 기분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아, 근데 손에 손가락 힘들어서 방금 이리로 손에 힘이 너무. 미치겠다. 족발이야. 아니, 생각만 했어, 생각만. 공이 있다 생각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 무릎을 앉아주고. 그렇지. 그런 느낌. 오케이. 네. 그대로. 더. 아. 자, 눕혀져서 그렇지. 아, 눕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대로. 왜냐면 볼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부터 아, 할 거기 때문에. 숙여주면 안 돼요. 자, 가볍게 들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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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힘이 좀 자, 들어가는데 점점. 힘이 공이 맞는 게 강해질수록 볼이 길게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는 게 좀 강해질수록 아니야. 줄수록 이걸 숙여주는 거. 아, 숙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숙여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편한 자세에서 그렇지. 옳지. 옳지. 세지면 이렇게 숙여주는 거. 그렇지. 빵. 그러니까 마음은 조절이 이걸로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손가락을 잘 써야 돼. 아, 손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가볍, 그렇죠. 자. 힘 빼고. 가볍, 두. 옳지. 하나, 둘, 셋. 어, 감자 왔어. 옳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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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단계. 지민이. 자, 그대로 들어간다. 그대로 들어간다. 그렇죠. 자, 오른발이 그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아, 그 종목 이쪽으로 옮겨. 아, 그렇지. 이렇게. 다리는 이게,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발. 약간 앞으로야. 옳지, 옳지. 괜찮니? 야, 여기 나라마야, 임마.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어. 자. 아, 골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저 일로 와. 네, 그렇지. 야, 나도 배워야지, 일단은.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지민아! 잘한다! 아, 자, 지민아, 나와봐, 빨리! 바꾸는 게 안 될 것 같아. 지민이 형, 나와!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자, 지민이 형, 형, 편하게, 그, 네. 붙여서, 붙여서. 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감을, 볼티는 네. 감을 잘 느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BCG 오세요, 이제. 네. 자, 랠리하는 거예요, 저랑. 자, 자. 하나, 위에서 밑에 말고, 옆에서. 네. 네. 하나, 너무 세죠? 자, 너무 세. 어, 힘들다. 네. 잘 튀죠? 랠리하려고 했지. 네. 조금만 조절해 볼게요. 어. 하나. 하나. 그렇죠. 좋아. 좋아. 위로 들지 말고. 네. 네. 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공 보낸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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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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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게 앞으로 보내면은 또 위로 가던데?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아도 밑에서 위로 가요. 아. 네, 습관적으로 그런 거야. 조금만 다시 낮추고. 그렇지. 아, 그렇죠. 오, 좋아. 그런 느낌으로.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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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오,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자, 자. 오. 네, 본인이 괜찮아요. 빨리 치면 빨리 가. 괜찮아요. 자, 네. 하나, 둘, 셋. 좋아.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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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감 왔다, 이제 감 왔어. 그렇지. 나갈 때만 조심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나가는 거야. 네. 자, 와, 그렇죠, 그렇죠. 어, 이 정도 꾸면 금방 되겠다. 둘, 와, 셋, 그렇지, 넷. 좋았어. 어? 그런 느낌으로. 알지? 딱히, 제 가위, 세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목을 가볍게 잡고요. 하나, 둘, 옳지. 오, 쫓아갔어. 네. 그렇지.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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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조절. 그렇지. 마중 나온다. 오, 장난이야. 밀어주기, 밀어주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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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해. 우리 연습해. 됐어.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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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화이트! 야! 멤버분들 가르쳐 오셨는데 어떻게 2층에서 경기를 해보면 될까요? 지금 딱 괜찮지 않아요, 저희? 아니, 그냥 에이스. 보이시는 대로 매치. 에이스 아니야. 그냥 느낌, 어. 자, 느낌. 자, 두 분 같이 앉아있으니까 두 분이 한번 먼저 한번 소문 보여주세요.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스 대결 아니요. 아, 첫 번부터 에이스야? 오케이. 둘, 좋아. 셋, 그렇지. 넷.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하나,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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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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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남인재요. 자, 서브 한번 연습 좀 해봐도 됩니까? 아니, 아, 연습 끝났어요. 연습 끝났어. 그만하세요, 연습. 또 승부욕 또 발등한다 또. 자, 룰은 원래 자 일로 와보세요. 자, 흩어진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악수합니다. 인사하고. 네, 그리고 그 서브권을 정해야 돼요. 저희 규칙은 11점 한 세트만 할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어, 그러면 11점 한 세트니까 서브권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원판이야, 원판. 뭐 이게 뭐 장비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천사님 또 소환하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그럼 서브 할 거예요, 리시브 할 거예요? 너 먼저 주라고. 아, 서브 할 거예요, 리시브 할 거예요? 그거 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서브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오케이, 그러면 서브하고 리시브하고 하기 전에 연습을 원래 보통 우리가 2분을 주는데 1분만 연습할게요. 어, 네. 아, 1분? 네, 네. 원래 그게 규칙이에요. 아. 야, 근데 이게 뭐라고 떨리냐, 되게 왜? 네. 뭔가 이겨야 될 것 같고, 야, 그래. 자, 엔드라인에서 자, 띄워서 서브 하세요, 제발. 자, 저희 모든 게임들이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면. 자, 지금 태영 씨 저렇게 배운 거다 어디 갔어요? 태영 씨 저렇게 서브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아니, 이거 랠리니까. 아, 그래, 오케이, 네, 오케이. 지금 연습이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거의 폼은 야, 몸으로 맞지 말고. 어. 야, 왜 다 몸으로 맞아. 체로 좀 받아 봐. 체로 해야지. 오. 오. 얘들 싸움. 오, 쪼. 진짜 금방 배운다, 진짜. 응? 자, 랠리 하던 대로 하세요. 랠리 건. 자, 이제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갈게요. 하도 더 많이 들려. 자, 화이팅! JK 성우. JK and V! Be received. 네, 플레이. 비 이겨라! 비 이겨라! 자, 1대0. 이렇게 하면 안돼. 서브 미스. 안돼. 해야 되겠다. 자, 잠깐 제가 서브 스코어 챈지. 두 번씩. 네, 두 번씩. 자,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세요. 자, 차분하게. 우리 분량 없어. 지금 우리 훈련을 너무 빠르게 받아가지고. 아, 이 또 이거 이상한 서브 하려고. 긴장. 아, 이 또 이거 이상한 서브 하려고. 긴장. 가볍게. 야, 좋아. 비 잘하고 있어. 오. 네. 자, 뭐야? 와, 갑자기 긴장되는데? 오. 형 왜 이렇게 잠깐 야, 너무 빨리. 자, 빨리 제가 봤을 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예. 네. 자, 정우씨, 서브 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끼워야죠, 공을. 그렇지. 오! 오. 형이 서브 잘했는데? 오. 근데 먹었네? 네. JK! 아! 네, 나하고 너무 잘했어. 공이 진짜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네, 지금 성춘권 갔다 왔거든요. 아, 좋아요. 야, 진짜 긴장하고 있다. 야, 5대4 뭐야? 형이 긴장한 거 같은데? 자, 순식간에 5대4. 야, 나 지금 드라이브. 아! 실수하면 안 돼요. 따라잡았어요. 실수하면 지는 거예요, 실수하면. 자, 선생님, 보통 아니, 이렇게 짧게 끝나나요, 게임이? 자세를 잡고 하자. 랠리가 안 되는데요, 랠리가? 자세 좀 잡고 하자. 봐봐. 자, 뭐야. 자, 뛰어서 하세요, 서브. 그냥 하는 거야? 이거 받는 거 잘한다고. 인정합니다. 아이언맨이 내버리면 어떡하냐, 막. 자, 조심해야 돼요. 이 서브 조심해야 돼요. 서브 미스가 없군요. 아이고, 야, 근데 서브가 독일 수도 있어, 우리한테. 서브가 독이야. 아니, 그냥 안전하게만 하면 되는데. 잘하는데, 서브? 잘하는데, 서브? 근데 서브. 야, 막상막하야, 이게 또. 오, 서브. 근데 서브를 좋아, 잘하면 좋아, 뭐네. 차분하게. JK.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2점만 따라하면 돼, 2점만. 역시 선수. 야, 그럼 그 서브 하면 먹힌다, 야. 나 저요? 야, 9대7이야, 벌써? 야, 이거는. 야, 이 듀스 가건지? 나, 너. 듀스! 자, 바로, 그렇지. 나를 돌아봐 쳐주세요, 듀스 가면. JK 2점. 2점만, 2점만. 18. 매치 포인트인가요? 뭔가요? 매치 포인트죠. 흥분했죠? 자, 이제 백핸드 그대로. 오, 잘하네. 잘하는데? 그대로. 이게 받기 싫은 서브가 아닙니다. 이게 회전 회오리. 오! 뭐야? 자리 와, 기준 모으고. 오기 조식 서브. 갑자기 들어간다, 갑자기. 아니, 갑자기 비벼놔. 야, 뭘 갑자기 들어가! 와, 저 와, 충격. 와.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충격 서비스. 이게 뭐라고 긴장감이 이렇게 있지? 자, 지금 손발이 묶인 금메달리스트와.